좁은 길 주인이 주의하세요. 약 300m, 50km 단속 구간입니다. 이어서 30km 단속 구간입니다. 사고 나발 지역 근데 비보 좌회전이 없는데 어디로 가라고? 이해 왜 안 되지? 됐지? 어? 잠시 후 부여 문화원 방면 우회전입니다. 잠시 후 신호위반과 30km 탑구나 가봐. 응? 탑구나. 이걸 들어봐요. 아, 그거 그리고 어떻게 켰는데? 잉어네, 잉어. 제가 이름이 눈글개라고 크기만
빨간 버스, 노란 버스가 궁금하죠? 수륙 양옆 버스예요. 저 다리 뒤편으로 빨간 버스가 지금 이제 물 속에 운행을 하고, 저 노란 버스는 이제 운행을 마치고, 네, 육로. 네. 그러니까 물 숫자에다 땅 숫자, 네, 양옆입니다. 물에도 가고 땅에도 가는 거. 아, 그러죠. 저쪽에 없나? 노란 버스를 여기만 하나 있는데 앞으로. 그 배를 더 만들겠다. 아~ 저건 탑을 만한 것보다. 그니까. 물 위로 가는 건 안 것도 아니죠. 예, 앞에 보이는 산이 부소산성입니다. 백제역이 수도방을 위해서 축조된 국가식 성곽이에요. 저성 안에는 조공식 산성과 기내식 산성이 있어요. 돌과 흙으로 쌓은 산성입니다. 이 부수산성이 2015년도에 세계유산 유네스코에 등재가 되었답니다. 맨 정상에는 사자루라는 유곡이 있어요. 해발 106m인데 전망대 역할을 하였던 곳이라 합니다. 그리고 산 너머로 영일로, 반월로 두 개나 누가이고요. 흙창지가 있어요. 불량미를 보관했던 보관창고에서 불이 나서 새까만 쌀이 발견된 곳입니다. 공여사, 삼천도 빨간 쌀이 있어. 사당, 아, 그래요? 그리고 삼총사, 백제의 삼총신이었던 성주흥소 기백장으로 모셔놓은 사당이고요. 수혈 주거지가 있습니다. 백제인들이 살았던 옥집이 발견돼서 보존하고 있고요. 그리고 서복사지, 백제 때 있었던 절도가 발견돼서 보존을 하고 있답니다. 현재 눈에 보이는 강가의 규화지붕이 고란사 선착장이에요. 이 배가 낙감 앞으로 가면서 낙감을 설명해드리면서 고란사 선착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 선착장 위에 보면 규화지붕에 갑발을 덮어놨죠. 예, 절이에요, 고란사. 고란산은 이제 천년고산으로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올여름에 비가 많이 와서 지붕이 새가지고 이렇게 갑발을 덮어놨어요. 그리고 이제 내년에는 대대적으로 이제 수리를 한다고 합니다. 일단 고란산에 가시면 절 뒤쪽으로 한번 걸어가 보세요. 바위틈에서 자생하는 난쿠하신물 고란추가 있답니다. 이 고란추에서 이름을 따서 절 이름을 고란사가 지었다 하고요. 고란초 밑에 보면 바이틈에서 스며 나오는 고란초이라는 약식물이 있어요. 이 약식물은 전설이 있습니다. 환자를 마시면 3년이나 젊어진대요. 지금 방송에 많이 나와요. 1박 2일 생생뭐 기타 저기 유튜브. 예. 자, 이제 낙함 앞에 왔네요. 여러분, 바위가 많은 절벽 부근 위에 난간 있죠? 여기가 낙화암이에요. 비역원에서 경치가 제일 아름다운 곳으로 지정을 해놨답니다. 부여 아름다운 10경 중에 첫 번째에요. 1경이 여기입니다. 거의 이제 여기 오시는 분들이 낙화암을 보러 오세요. 자, 아래에서 한 15m 위쪽에 빨간색 한자가 낙화암이에요. 떨어질 낙자, 꼬다자, 바위한자. 바위에서 꽃이 떨어졌대요. 그것은 삼천 공녀가 떨어질 때 멀리서 보니까 마치 꽃이 떨어지는 형상처럼 되었답니다. 저 한자는 조선시대 대학자였던 노암 송시호 선생님의 침필을 바위에 암각하는 거예요. 자, 이제 구경하시고요. 내려가실 때는 이 배가 아닌 다른 배를 타고 내려가셔도 되겠습니다. 우리 영업 마감 시간이 오늘 5시예요. 5시까지는 전에 내려오셔가지고 아무 배나 타고 내려가세요. 그리고 고란사 낙함을 구경하는 데는 약 30-40분 정도가 소요가 되겠습니다. 예, 구경 잘 하시고 내려오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